안녕하세요. 3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4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릴 때 불렀던 주일학교 찬송 중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찬송의 후렴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나 권력이나 또는 자기의 자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듭나야 하고 오직 믿음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모세 율법을 들어서 그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게 되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들은 나름대로 멋대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한 것은 당시에 남편 없이 또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 혹시 절대로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는 없지만 혹시 나누게 되더라도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다른 데 시집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아내를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 것이지요. 마음대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율법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용납하고 또 그를 안수하고 축복하신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제자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내가 선민의 지위를 얻은 것으로, 또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천국은 뭐라 그래요? 여기 이런 어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두 가지 모습이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찬송으로 어린 시절을 추억해냈던 것처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이나 힘이나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그래서 순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또는 지난 주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요. 스스로 높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 전파되고 증거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샬롬을 빕니다.